대한민국 국회의원이 국익을 위해서 이렇게 아니 의원님이 말씀하신다는데 왜 그러세요? 국회의원들이 2017년 11월 13일 국회 운영위원회 예산심사 소위. 의원들이 한 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을 놓고 말다툼을 벌였습니다. 구체적인 사업 계획도 없지 않냐는 의견과 좋은 사업이라는 의견이 맞선 이 단체는 국회의원 태권도연맹. 주요 태권도 단체를 지원하고 의원 외교 활동을 한다며 6개월 전에 만들어졌는데 2018년도 예산을 배정해달란 겁니다. 국회는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위해 만든 법인체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이 보조금은 등록된 지 3년이 지난 법인이 대상이라 6개월밖에 안 된 국회의원 태권도연맹은 받을 수 없습니다. 하지만 일부 의원들의 예산 배정 요구는 끈질깁니다. 결국 운영위는 국회의원 태권도연맹에 1억 1천만 원을 주기로 했고 이 예산안은 본회의를 거쳐 확정됐습니다. 이 예산 배정은 명백한 지침 위반입니다. 지침은 법령보다 한 단계 아래에 구속력이 있습니다. 국회 사무처를 찾아갔습니다. 이런 지침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뭐 위반이 되는 상황입니다라고 말씀하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해서. 정확한 지적이신데요. 저희도 뭐 명확하게 딱딱 선을 그어서 답변들이 좀 애매한 상황이다. 비디오 머그는 예산을 달라고 요구했던 의원들에게 지침 위반 관련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모두 거절당했습니다. 저희 인터뷰 안 한다고 그랬어요. 저희 인터뷰 강제하시면 안 되잖아요. 그러니까 안 할 거예요. 그러던 중 태권도연맹 총재를 맡고 있는 이동섭 의원이 연맹 활동의 일환으로 첫 해외 출장을 간다는 소식이 들려왔고 인천공항으로 향했습니다. 안녕하세요. 의원님이 저를 너무 안 만나주셔가지고. 너무 무리한 것 같아요. 저희가요? 저희 의원실을 거쳐서 공식 인터뷰를 몇 번씩 요청드렸는데 절차는 지킬 만큼 지킨 것 같은데요. 제가 볼 때 아주 무리한 것 같아요. 근데 원래 국회에서 보조금 지급할 때는 네. 그 등록 법인이 3년 동안 활동을 한 실적을 바탕으로 지급이 되는 건가요? 근데 그게요. 나는 잘 몰랐는데 3년 2분간에 6개월인간에 국가에서 필요한 애국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은 해야죠. 그러니까 국익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잖아요. 어? 애국하는 마음으로 한 거예요. 그거 가져와서 내가 씁니까? 두 달 전에 국회 다목적실을 개조해 만든 태권도장도 가봤습니다. 지금 이곳은 국회의사당 본청 1층에 마련된 국회 태권도장입니다. 지금 시간은 오후 5시 반을 좀 넘겼는데요. 원래 예정대로라면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태권도 수련이 오후 5시부터 있는 건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국회의원들이 아무도 오지 않아서 도장은 이렇게 휑한 상태입니다. 아, 한 번도 안 오셨어요? 최근에 몇주 동안? 네, 네, 지금 3주째 계속 한 번도 4명 온다고 그랬다, 4명 온다고 그랬다. 소매만 신호할 때만 18명, 15명 이렇게 두 번인가 오고요. 의원들이 국회 지침을 무시하고 스스로에게 배정한 예산. 국민들은 얼마나 공감할 수 있을까요?